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매주 여러분 말씀 주실 적에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말씀을 준 건 나도 앞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적에 편집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또 주신 말씀은 또 우리가 편집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뭐 기나줄긋이 하고 이거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은 선지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이치를 깨달은 자,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이치를 깨달은 자.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이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법칙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된다입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을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욥은 이치를 잘 깨달았지요. 세상 이치를 잘 깨달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사단에 당했지요. 아마 욥이 그 영적 이치를 잘 몰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영적 이치입니다. 영적 이치.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저주재앙을 받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이치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세계의 이치를 알면 뭐 바울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니엘같이 그 포로된 나라에서 당당하게 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영적 이치를 보았습니다. 아,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나 것이구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어릴 적 알았다. 굉장하죠. 어릴 적에 만약에 벌써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어릴 적부터 알았다면 이건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영적 이치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 이치에 이제 걸려들어가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 가지면서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모세도 그랬지만은 영적 이치를 잘 따라가다 보니까 한 시대적인 사람 됐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들이 말이 영적 이치를 딱 알고 따라갔더니만은 굉장한 가문이 됐잖아요. 1세대된 우리가 이 영적 이치를 알았다면 우리도 아브라함 가문같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이치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이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세상 이치를 아니까 돈이 그냥 굴러들어온다. 돈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거나 지금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세상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치가 안 되잖아요. 이건 불신자들이, 종국이 나지 망할 사람들이 하는 이치지만은 우리는 세상 이치가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이 문학서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문학서를 가지고 이치를 잘 깨달았지요. 뭐 욥기 같은 거 문학서에, 또 시편 같은 거, 또 시편만 아니고 잠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굉장한 그 이치를, 전도서 같은 거. 여러분 이게요, 문학서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잠언서 한 장씩 읽잖아요. 이제 뭐냐,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대로 되거든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특히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특히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어떤 역사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역사서가 뭔지 압니까? 이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는 것 같지만은요, 큰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애들을 이 영적 위치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강대국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앞으로 대한민국 렘넌트 무서운 일. 애들 청소년 다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그냥 세상 문화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급잡질 못합니다. 우리 애들 복음 깨달아가지고 영적 이치를 알고 강대국을 이어줘야 됩니다. 이 강대국이 지금 세상을 다 망치고 있잖아요. 이거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 애들은 어떠냐? 이제 영적 서밋으로서 지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잘 크고 있죠. 이 애들이 나중에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애들이 세상 지도자들이에요. 나라 맡기놔도요, 이 지금 불신자의 어떤 그런 이치 속에 사는 애들은요,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나 감당 못하잖아요. 저는 이번 대통령이 참 복이 있다. 대통령 뭐 되자마자 말이죠. 바이든이 오고 말이야. 또 대통령이 또 광주에 다 듣고 왔단 말이야.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듣고 와가지고 광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단 말이야. 그 광주 시민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굉장하잖아요. 광주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가자. 안 그렇습니까? 박수 칠 아니라. 그러면서 저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 통치한다면 대단한 나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 이상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였습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 가는 대국입니다. 만약에 정치를 잘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장악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땅을 가라 했잖아요. 지시한 땅 가야 됩니다.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뭐 우리 집만 잘 되고 그냥 자식만 잘 키우고 말이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아마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아 그랬구나. 정말 영적 이치를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올인하는 사람이세요. 올인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술집에 안 가고 교회 가서 바이블 보았습니다. 바이블이 뭡니까? 아닐까? 영적 이치를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영적 시를 봐서 야 이게 보통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제대로 안 가도 된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피바른 이상들이 강야에 나왔을 적에 너 다른 거 보지 마. 넌 다른 거 없어. 성막만 바라봐. 성막만 바라보면 농사 안 지도 돼. 우물 안 파도 돼. 햇빛 안 길어도 돼. 네 옷 길쌈할 필요 없어. 성막이 뭡니까? 이 시대 성막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마음을 교회에다 담아야 예배할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거기서부터 뭐가 옵니까?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거 됩니까? 집에서 안 쉽습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하면서도 집에서 안 된다는 거. 집에는 벌써 텔레비가 틀리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라도 목회를 갖다 벌써 47, 8년 했잖아요. 그래도 한결같이 새벽에 못 가더라면 내 혼자서 새벽 중 그리고 퇴근 시간에 부모니까 이제 저녁에는 9시 기도. 저 참 행복합니다. 교회 오면 사람이 들려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삶이 보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이 혼자서 뭐 요새 뭐 아이고 꼭 그래야 되나? 글쎄 말이야. 그래 해도 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렇게 허락하겠어요. 여러분도 고생하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치를 한번 알아봅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게 뭡니까? 이 창세기의 이치입니다. 모세 오경전에서 제일 먼저가 창세기죠. 이 창세기를 통한 이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한번 그려볼까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에덴을 또 창설하셨어요. 에덴 아십니까? 에덴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아무 몸을 만져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계속 말씀, 빛, 또 하나님 생명의 축복 속에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좌 아닙니까? 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니까요. 에덴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은요, 완전 파라다이스입니다. 눈꽃만큼도 인간이 용서고 예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이렇게 만들어준 게 에덴 동산입니다. 얼마나 행복. 요새 제가 약간 느끼죠. 제가 30년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에덴 속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에덴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내게 끊임없이 생수와 끊임없이 말씀과 빛이 내게 임할 거 아니냐. 느끼는다고. 지금 느껴져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덴의 축복이 차단되어버렸어요. 왜 차단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 만들었는데 여기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건 하나님 뜻하는데 피조물 존재의 하나님 뜻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탄의 소리 듣고 아담이 선악과 손대었어요. 손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으로. 알죠?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완전히 사단이 자극되어버립니다. 오늘 인간들이 불행한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배속에서부터 벌써 저주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 낳았을 때 막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좋죠. 그런데 그 애를 보면요, 그 애는 지금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가 그를 가지고 놉니다. 참 불행, 인간 존재가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입니다. 다 네피림에 걸려들어 귀신성입니다. 다 우상성인다니까 인간들은. 그러면서 자, 하나님 무슨 필요했느냐, 우리의 힘을 모으자.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이거 참 보통인 아닙니다. 좀 성공했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지금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게 얼마나 지금 오합지졸입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라 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이제 에덴을 갖다가 재창설, 에덴을 갖다 다시 하나님 재창설 다시 만들어주겠다.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가면 에덴이 회복되고 에덴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같이 이런 축복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계속 이 에덴에서부터 생명수가, 빛이, 말씀이 맙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치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에 이 요셉을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면서 인간은 또 언약을 놓치지요. 언약 놓치기 이래 되어본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요. 이 창세기 3장 사단이가,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이가 완전히 세상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망친 인간들은 창세기 6장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성기는 거는 거죠. 전부 다 귀신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우상을, 열 가지 귀신성기야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반드시 세상에서는 지가 성공해야 돼요. 자기가 성공이 바벨탑입니다. 자기가 성공해야 됩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에 의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그리고 뭐 성공에 의해서 공부 많이 하고 말이야, 출세하고,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아십니까? 틀림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벌써 사단이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성기가 되고 또 지가 성공해야 되고 그게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 억울합니다.
이게 지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의 이치입니다. 출애굽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동안의 설교의 행거를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알아듣도록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걸 알아들으면 아 그랬구나. 원래 그렇게 인간이 그런 존재였는데 이 사탄이가 결국은 말이지 인간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허감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가 있어. 그 메시아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네가 에덴이야. 내가 다시 에덴을 제일 창설하겠어. 거기서 정말 에덴 속에서 성소에서 예배하면 여기와 같이 똑같이 생수가 빛이 말씀이 말 것이다. 아멘. 이거 굉장히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언약을 놓치니까 또 이래 되었단 말이야.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 대통령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요. 굉장합니다. 전 대통령 기도 많이 합니다. 빨리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김원희라고 지금 경기지사 대통령이 그때 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했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나왔더랬어요. 김원희가 와서 말씀 들었어요. 그때 내가 저 앉았을 적에 너만 살면 다 살아. 너만 살면 돼. 막 이거 막 했거든요. 알았는지 모르겠지요. 끝나고 나서 강사 대기실에서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천주교 다닌다 하더라고. 천주교도 상관없다. 하나님만 만나면 안 된다. 이야기해줬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영접시키고 나서 자기가 그래요. 내 평생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믿지 못할 것 같다고. 저게 똑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하나 살면 다 산다는 거. 내 삶은 민족도 살고 경기도 살고 다 산다는 거. 마음 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솔직히 와서 뭐 그거 와서 뭐 이거 아닙니다. 참 사람이 뭐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그래요. 제가 기도해 주고 있어요. 왜? 영접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요. 대통령하고 잘 통하니까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본인이 영접하고 나서 달라진다면 대통령한테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안 되면 나를 대통령에 소개해 주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집에 갔다가 제가 이 복음 전할 걸 못 전했다고요.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이호 여사에게. 당신 남편 말이야 예수님이 날 살렸다는데 진짜 당신 남편 구원받은 건 아니까 안 같아. 기회가 있으면 나를 부르라고. 오늘 못했지만 당신 남편 내가 확실히 하나님 만났어. 뭐 그러다 대통령 되고 나니까 뭐 하지 못했잖아요. 문을 타고도 했는데 문을 타고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라 이거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담당했다. 나라 망칩니다 여러분. 나라 망치는 거.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번 대통령은 나라 망칠 대통령 세우지 마세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압니까? 어느 당을 찍을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통령 취임식 때 구름도 안 많았어요.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떴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 저 대통령은 하나님께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떡할 겁니까? 이걸 살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놔둘 거냐 네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마지막으로 재앙을 때릴 거다. 장자들 다 죽이잖아요.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거니까 네 백성들한테 빨리 말씀 운동해라. 너희 집집마다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재앙이 안 온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3장 8절이요. 모세야, 바로한테 일러라. 희생제사. 내 백성은 희생제사 들이 내보내라. 그러나요? 바로 내보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 바르면 내가 재앙을 때릴 것이다. 마지막 재앙. 그때 이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이죠. 온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운동해라. 이 말씀에 대해 너희 집에다 피를 발라야 재앙이 넘어가고 너희들이 인자 산다. 그때 이 재앙이 왔을 적에 사단 바로 꺾겠지요. 그러면서 출애굽입니다. 아십니까? 출애굽입니다. 피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 예수입니다. 아십니까? 예수의 피를 바를 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으려고 하면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을 때문에 아, 출애굽의 위치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엮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서 독생자를 줬소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는 피, 문설주의 피발을 찍게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광야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치를 모르면요 계속 당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그때부터 나는 광야입니다.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몇 년 복음 결론 나기 전에 몇 년 했어요? 참 25년.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로 요게벳이 그렇게 복음 준데 결국은 80년에 깨달았어요. 그 안에는 전부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가요. 따라다니면서 그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이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피 바르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나와서 딴 사람이 됐고 이 세계 속에 든 이거는 크고 온전한 세계거든요. 여기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도 지금요 죽을 맛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40년 동안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60만 명 장중했어요. 60만 명 장중에서 딱 두 사람만 뭘 알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도 입을 것도 없어도 이 광야가 이보다 더한 환경에 와도 자기는 살아간다. 덜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누굽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고난의 주는 와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잠시 천사도 못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성의 제사장이지만은 그분이 이제 종기와 영광을 쓰시고 광야 다시 말하자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인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합니까? 그리스도 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사탄이 따라다니면서요.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세상 문화 좋아하게 하고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제 여수에 이하이 목사교회에 오늘 헌신 예배를 갑니다.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없더라도 부탁 하나 있어. 텔레비 보지 마. 보고 싶었거든. 자연이나 봐. 여러분 보면 어디 있는 거 알죠? 그게 다 사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사탄이가 여러분을 시험들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게 만들고요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게 뭡니까? 텔레비 아십니까?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텔레비 자꾸 봅니까? 막아줘야 됩니다. DSC에서는 앞으로 미래 7천지도입니다.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허용하면 안 됩니다. 텔레비를 봐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결론 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오히려 참고하지요. 아, 큰일 났다. 민족이 저대로 가고 렘넌트가 저대로 가면 큰일 났다. 그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미로 봅니다. 재미로 보는 사람은 전부 걸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주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냈잖아요. 왜 광야 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농사도 못 짓지, 우물도 못 파지, 햇빛은 내리치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정이에요. 그래서 야 모세야, 하늘나라 물정을 했잖아.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하늘나라 모형이 성막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서랍이 있고 여기 보좌입니다.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지 않느냐? 네 제문생인 제사장, 네 하나님 떠난 네게 만나는 길례시오. 그리고 원수를 꺾은 왕, 천사보다 못하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 성자 제사장으로서 네 인생 다 끝냈지 않느냐? 지금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쌓고 보좌 우편에 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아십니까? 만왕의 왕, 참 왕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참 제사장입니다. 왕으로서 이제는 우리 광야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사탄을 꺾고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우린 육신을 가졌잖아요. 이 광야에서 뭔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좌로부터 말이지 막 먹을 것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농사 못 지게 만들었습니다. 농사 지으면 시간 없다.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성도들 보고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내가 강력하게 말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때문에 망했어. 일 때문에 망했어. 일하지 마라고. 내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탁했어요. 한참 복음 끌어볼 적에. 그러니까 우리 제도에 있는 말이야. 우리 임차수 장로가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뭐 좀 건설 뭡니까? 좀 이렇게 장로나 또한 이렇게 안수해서 오면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일하지 마라 한다. 이제 우리 와서 일하지 말자. 일하지 말고 복음 듣자. 복음, 복음. 복음 듣자.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요. 교인 1,000명이 될 때까지 제가요 재직 임명만 했지 일 안 시켰습니다. 임명은 해놨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집사구나 건사구나 장로하냐 1,000명 그때는 장로도 없었죠. 계속 그랬어요. 일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일 때문에 망했어. 내가 그랬죠.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한 1,000명 되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일하고 싶어요. 이제 일 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 뭐. 내가 그랬어. 아니 1,000명이 돼도 일 안 시켜도 다 일하더라고. 장사 다 치르고 결혼식 다 가고 어? 뭐 교회에 있으면 청소도 하고 알아서 해요. 왜 안 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있어요. 교회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청소 내가 다 했잖아요.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말해서 은혜 못 받으면 교회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근거에 나오고 뭐 새벽기도 같은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그 이치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 진짜 그분은 만왕의 왕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왕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을 꺾고 작업하는 것이 누굽니까? 정말 히브리서 12장 22절이죠. 천만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졌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하나 왔을 적에 이 왕의 힘을 안 가지면 사탄을 못 이깁니다.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을 놓친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미 여러분을 길들였잖아요. 이미 세상 것이 전부라는 거. 쫄쫄쫄 다니면서 거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이 뭐였습니까? 이 60만 명 두 사람 갈렙 여호수아에는요 늘 불평했습니다. 왜? 아니 애굽이 더 좋았는데 내가 농사하고 가서 우물 파가지고 고기 잡으면 고기 맛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가 그렇게 한다니까 사단이가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가 거짓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우리 두 가정에 사위 가정도 그렇고 저 지속전도 그렇고 처음에 텔레비 없었어요. 지금 뭐요 사위 가정은 아직 텔레비 없죠. 그런데 애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막내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막내가 있어요. 우리 김혜영 딸을 가정에 어제 이런 날입니다. 아빠하고 이제 집에 우리 집에 왔어요. 이 자기는 우리 집에 올 때는 틀면 테레비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듣고 하니까 막 놀려 난리가 났어요. 난 요거 와서 테레비 보고 싶은데. 그래 죽전에서 또 보혜라고 막내가 왔어요. 애들 오면 내한테 먼저 안깁니다. 안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보러 가는 거예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여러분 애들 다 끌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나중에 완전 폐인돼 버립니다. 영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맛 들이기 전에 복음의 맛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맛을 들어줘야 돼요. 사무엘은요 복음 맛들여가지고 말이지 어린 나이가 피더미가 그 아버지 집에서 말이지 늘 하나님 음성 듣고 자랐잖아요. 사무엘만큼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 만들었는데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에덴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도 못 살면서 더 정치하고 자기도 못 살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퍼뜨린 게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뭡니까? 참 선지자지요.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말씀이죠.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지금 제가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에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내가 막 주석 보고 말이야 막 성령 깨뜨리고 하지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께서 다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메시지 할 걸 다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새벽마다 그냥 나오는지 압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오늘 새벽예배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 할까요? 벌써 어제 저녁에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저는 그 말씀 받아가 나오거든요. 저는 내가 아닙니다. 또 내가 주인도 아니고. 자, 이분은 뭘 말입니까? 우리 미래를 다, 장래일을 다 알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지 장래일 알아야 되냐? 지금 아무것도 못 보이는 그 광야에서 장래일을 갖다가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장래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밥만 먹고 뭐 잘 살고 뭐 놀러나 다니고 뭐 극장 공연 가고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그런 인생 살면 애들이 붙잡고 아, 저렇게 살면 되겠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장래일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지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지게 먼지가 묻었어요. 세상 먼지가. 세상 자체가 먼지가 아주 독해요. 창세기 3장 먼지가. 창세기 6장 먼지가. 창세기 11장의 먼지가요. 꽉 찼어요. 그게 살다 보니까 먼지가 들어왔잖아요. 먼지 털고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긍휼을 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알잖아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알겠다고. 그럼 회개하고 진짜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 가지고 예배 나와야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어왔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도 못 짓고 길삼도 못하고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가지고 성막만 짓고 여섯 달 성막 만들고 성막만 바라보면 다 삽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는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지요.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당당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참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를 치유받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여기서 머리 박고 내가 돈 버리고 내가 성공하고 이랬잖아요. 이제 이거 없어요. 여기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애본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영존 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게 보좌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 축복하잖아요. 더 히브리서 이 사람들이 다 그 정글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이 다 정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현주소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주소가 여러분 여기라니까. 여러분 지금 피 바르고 구원 받고 이제 광야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보좌 바라보라 이죠.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왕적으로 이 사탄을 꺾고 말이지 또 선지자로서 내 앞으로 미래에 말씀 엄청 들려주고 이번엔 제사장으로 내 피를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우리 동국계에 지금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이깁니다. 준다 이게야 준다. 제가 여기 정인 아닙니까? 저는 벌써요. 제가 벌써 근 50년 예수 믿는데 다 주더라고요. 평신도 때 1년 딱 하고 나니까 돈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자녀예요.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이에요. 내가 그거 못 쓰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선교사들 보고 그랬죠. 하물며 이강인 선교사. 이강인 선교사. 그 아프리카 돈 다 있어. 탄자니아 돈 다 있어. 그거 써야 돼. 대한민국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내가 뭐 그랬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는 주님 안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거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거 도전하고 있어요. 어제 뭐 어떤 분이 슬쩍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3억 작전했다고. 작전했으면 그거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주님 그거 가지고 하자는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헌당은 주님이 당신 끝까지 하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적에 옷 가지고 나왔어요? 빨가벗고 나왔잖아요. 와이프 듣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자식 듣고 나왔어요?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지. 가나안 정복에 있지. 가나안은 정복되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에 갑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실패해버렸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가잖아요. 뭐 여러분이 그 뭐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바다 뭐 여기가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은요 정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에 밟는 땅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하나님 주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뭘 말합니까? 이 가나안 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다가 성소, 이제 성막이 성전이 성소되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보좌, 이 성소의 보좌 우편에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위에 하나님이 에덴을 갖다가 진짜 재창실, 재창설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성소 안에 있고 성소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는 반드시 에덴이 여기 있는 에덴이 회복될 점이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으려. 내가 용서 구해진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구원받은 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에덴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재창설했잖아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에서. 그럼 뭐 띵와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어제도 박지훈 목사가 내하고 동갑입니다. 내보다 4살, 4살, 4년, 4개월죠. 4개월 아래입니다. 어제 그 강대상에 올라갈 적에 옆에서 붙잡아줘 갈 적에 주여. 그러면 그 위에 뭐 다른 사람은 다 병들고 지금 총회장들 다 그래도 많이 다 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꽃꽃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아십니까? 나이 들면 꽃꽃 다가옵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보세요. 나이 81살입니다. 나이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목회도 작은 목회 아니잖아요. 안양뿐 아니잖아요. 지교회당 몇 개 있습니까? 그것뿐 아니잖아요. 다락방 속에서도 제가 맡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다 못한다 없습니다. 앞으로도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예수 믿자마자 새벽기도 또 퇴근 시간에 말씀 이게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치입니다. 내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치예요. 이치 이치.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뭘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같이 새벽기도 가고 또 퇴근 시간에 술집에 안 가고 2시간, 3시간 성경 보는데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그런데 나는 평생 해야 되겠다고. 나는 평생 해야 되겠다고. 우리 영적인 존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어떤 힘을 줬어요? 아니 성령 충만히 주잖아요. 이게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안 옵니다. 말씀 붙들 기도해야지 왔잖아요. 아 지금 이게 왔는 게 내가 매일 그렇게 했더니만 내게 이 성령 충만 이게 2개월 만에 왔어요. 2개월 만에 왔습니까? 2개월 만에 왔어요.
이야, 또 틀리는 거 있죠, 뭐. 세상에 완전히 영으로 사는 충만함이 왔어요.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와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래 또 편집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평생 이 은혜로 간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여러분 강대사에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요새 그렇게 한다니잖아. 요새 모이기를 힘쓸 피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는 한결같이 성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닙니까? 한결같이 내 마음이 성전에 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할 적에 생수가 흘러나오고 예배할 적에 거기서 빛이 임하고 생수 그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집에서요? 쉽지 않습니다. 야,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게 나오는 거죠. 아,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를 다 하고 있구나. 아니, 그렇다면 나는 물러서야 될 거 아니냐. 내게 성령 충만함만 온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엮어간다는 거.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한 시대에 쓴 사람을 성령이 친히 손댈 수가 없을 때는 인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치예요, 이치. 제가 예수 믿는 이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 이게 나와요. 아, 그렇다면 이 말이 맞지 않느냐. 지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래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 이상 할 것 없다. 1년 반 만에 정식으로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부로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면 끝났지 않아요. 돈 다 가지고 있고 능력이 창조의 능력까지 있고 병들어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에게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야,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길을 갔다 이제 26년부터 27년부터 30년 내가 만약에 30년 동안 이거 안 하고 다른 게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있나 하고 했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는 내겐 미션이 큰 미션을 왔지. 7천 제자 찾으라. 정치, 경제, 사회, 영적 지도자, 오바드나 로마서 16장 인물들 미래 7천 찾으라 이거. 이건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무시하고 한번 해보세요. 깨놓고 말이지만은 하자 세월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게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물어봐요. 신앙생활만큼 힘든 거 없어요.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사단이 장난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이 내 신앙생활 잘 못하게 온갖 짓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십니까? 심지어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신앙생활을 자꾸 흐트러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린 강야 와서 왕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강야가 어렵지 않습니다. 강야는 완전 에덴이요. 강야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 에덴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들께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로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이치를 깨달았어.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는 정말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